안녕하세요, 맘믹입니다. 냥코대 전쟁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신레전드 2성 슈퍼 볼케이노 깨볼 건데요. 여기 고대종이 엄청 나오는데, 물론 고대종 하면 생각나는 매지 하나 있죠. 일진. 근데 일진을 안 쓰고 깨보려고 좀 이리저리 해보다가 캐슬리로 되나, 뭐, 일단 형태도 써보고 쿨도 줄여보고 했는데, 안 돼서 결국 다시 일진이 돌아와야 될것 같고요. 계속 새로 뽑은 애들 위주로 좀 써보려고, 5대종 초뎀을 아메테레스한테 맡기고, ED는 뭐 크게 활약하진 못할 거예요. 몇대 때리겠죠. 캐슬리가 매즈로서 보조 매즈. 얘가 메인 매즈고요. 그리고 그라비가 얘가 에일리언 멈춰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에일리언이 나오잖아요. 파동 매즈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새로 나온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쁘게 해봅시다. 계속 버티고만 있으면 되는 거겠죠? 어차피 얘가 밀거 아니야. 근데 죽이질 못하네? 앞에 있는 애가 죽어야 밀지. 정 터지게 생겼는데요? 어이없게도. 그리고 뭐 이러고 있으면 되겠죠? 절묘하게 잘 밀어줄 거라고 봅니다. 라인이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멈춰주겠지 뭐. 안 멈출 수도 있고요. 잘 멈추네. 20%씩 3연발인가요? 뭐 일단 안 멈추고요. 별로 밀었지 못하고 그라비 나간다. 그럼 이제 파동도 있고 뭐 있으니까 좀더 낫겠죠? 그리고 얘 하나만 더 세웁시다. 너무 불안하니까. 결국 고대 멍멍이가 라인을 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잘 멈추고. 멈추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되게 쓸만한 것 같아요. 턴들이 무지 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게임이 터지면은 뇌리에 되게 오래 박힐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다고 소문이 너무 난게 아닐까요?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안 좋을 때 벌어진 일은 뇌리에 박히거든요. 그걸로 바로 이미지를 좌우해 버리니까. 저도 나중에 이 선딜 때문에 게임 터지고 나서, 아, 이런 쓰레기 같은 캐릭터가 있나 뭐 이런 얘기 할수 있겠죠. 제가 캐릭터를 나쁘게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진 않지만, 일단 밀고 멈추고 밀고 멈추고 잘 되고 있고요. 배를 째야 되나 쿨을 돌려야 되나. 배를 째읍시다. 만렙이 기본 소양이잖아. 기본은 해야지. 누구 쿨을 돌려야 될까요? 캐슬리 쿨을 돌려야 될까? 아마테라스 쿨을 돌려야 될까? 아니면은 일진을 모아야 될까? 앞에 있는 놈 죽으면은 돈이 생기니까 아마테라스부터 뽑읍시다. 그리고 스나이퍼는 미리미리 모아놓으면 좋겠죠. 멈춰놓고 초뎀으로 때리면 좋은데, 저 뒤에 숨으면 곤란한데. 진짜 곤란하거든요? 죽이질 못해가지고. 이미 곤란해져 버렸고. 곤란하지 뭐.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요. 오케이, 죽였고. 슬리가 좀 밀어주고 그래야 돼요. 아, 원범으로 뒤에 있는 때려주는 역할까지. 오케이, 나이스. 오이로가 나갈까? 도움이 될까요? 밀렸을 때 저주 안 걸리게 하는 역할로는 괜찮죠. 일단 일진이 좀 모이니까 잘 멈추고 있고, 역시 일진이구만. 세 마리 정도면 믿을만하죠. 여기 왜 파동 있는데 안 밀리냐고.
무서우니까 그라비부터 보냅시다. 그리고 대포 있을 때 좀 멈춰놨을 때 이디가 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달려. 아 이제 갑자기 캐슬리가 잘 밀죠? 성구하겠는데 그냥? 아 이건 성구는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닌데? 캐슬리가 갑자기 잘 밀어서 성구가 돼버리네. 얘네 잡는데 오래 걸리겠네요. 왜 이렇게 미친듯이 잘 밀어 갑자기? 100%가 아닌 것 같거든요 밀기가. 아이고야 어머나 일진이 있으니까 다르구만. 일진 없을 때는 좀 많이 밀리고 캐슬리 허덕거렸는데 일진이 좀 멈춰놓고 캐슬리 밀고 앞에 몇 놈 삐져나온 거 그냥 스네이퍼 밀어버리니까 접근을 못하네. 일단 보조 매주로서는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캐슬리가. 어쨌든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들어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